장기 불황과 실적 부진 속에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에 나서면서 30대 그룹의 임원 자리가 1년 새 500개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기업 경영 성과 평가 사이트 CEO 스코어가 30대 그룹 계열사 임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의 전체 임원 수는 9,6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8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급별로는 상무급이 210명 줄어 전체 감소 인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무급과 부사장급은 각각 58명, 15명 줄었습니다. 사장급은 8명 늘었습니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374명으로 가장 많은 임원을 줄였고, 두산이 102명, 포스코와 금호 아시아나가 각각 53명씩 줄였습니다. 현재 구조조정 위기에 내몰린 현대중공업은 41명을 줄였습니다. 반면 한화와 롯데는 지난해 삼성으로부터 방산, 석유화학 계열사를 인수해 임원 수가 각각 65명, 47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